중3 때까지 영어를 끝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학습 실력에 맞지 않는데 무조건 어려운 영어만 배우는 거예요. 이 주제는 유튜브에서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1 학생인데, 선생님, 중3 때까지 영어 끝내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늦었나요? 근데 학생보다는 학부모님이 훨씬 많으세요. 중3 때까지 영어 끝내야 된다고 하던데 저희 아이는 지금 중학교 영어 내신 점수도 잘안 나와요. 어떡하죠? 중3 때 고3 모의고사까지 풀었으니까 이제는 수학만 하면 되겠죠? 중1 때 고1, 중2 때 고2, 중3 때 고3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데 저희 아이는 너무 어려워합니다. 어떡하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학부모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중3 때까지 영어를 끝내라? 말도 안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끝낸다는 기준이 뭘까요?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가능하면 된 걸까요? 아니면 중3 때 수능 영어를 막힘없이 풀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중3 때막 CNN 뉴스를 막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영어 잘하면 될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중학생 때 영어 잘하면 너무 좋죠. 당연히 좋은데 중학생 때 영어를 잘했다고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 아예 놓고 수학, 과학, 국어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도 수능 영어 당연히 1등급 나올까요? 우리는 이 중학생 때 영어를 끝낸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학생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사교육이 영어일 거예요.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하는데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에 돈을 많이 들이게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영어를 했고 영어 학원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니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른 과목에 더 투자를 해야 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은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이 들립니다. 수학은 지금 안 하면 절대 못 따라간다. 수학만큼은 선행을 계속 돌려야 한다.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간다. 정말 많은 말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의 비중을 줄이게 되고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거예요.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중학생 때까지 열심히 해놓고 고3 때만 바짝 하면 영어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올해 고3 6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 1.47%. 이 1등급은 90점만 넘으면 됩니다. 90점부터 1등급이에요. 전국에 90점 넘는 학생들이 고3 N수 합쳐서 1.47%, 작년 수능 어땠을까요? 4.71%.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수능 영어에서 90점을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정말 처참하죠.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확실하게 정해드릴게요. 학생이 중3인데 3개년치 수능 영어를 풀어보는 거예요. 3개 시험 전부 100점을 받거나 실수해서 한 개씩 틀린다. 이 정도면 영어 공부 시간 줄여도 됩니다. 다만, 제가 줄여도 된다고 했지, 아예 놔버려도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대치동에 이런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고등학생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모의고사 풀면서 감 유지하고요. 내신 기간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명심하셔야 할 거는 중등 때까지만 영어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땐 영어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부터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중3 때 수능 영어 3년치를 다 맞거나 한개 틀리는 정도의 실력. 그 정도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극소수예요. 90%가 넘는 대부분의 중3들은 당연히 이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중1 때 고1 거, 중2 때 고2 거, 중3 때 고3 모의고사를 푸는 미친 짓은 정말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학원 다니면 안 돼요. 중3 때까지 영어를 끝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학습 실력에 맞지 않는데 무조건 어려운 영어만 배우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면서 토플 지문 공부하고 있고 고3 문제 풀고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학생들한테 엄청난 고문입니다. 저도 중학생들한테 토플 수업 한적 있어요. 고2, 고3 모의고사 풀린 적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도 당연히 못 풀죠? 뺏겨와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학생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아무리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해드려도 초중등 학부모님들은 학원의 높은 반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가 제일 높은 반, 왜그첫 번째 반에 있잖아. 그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영어 점수를 잘 받아서 대학에 잘 가는 게 목적이고 그 후에도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몇 번째 반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좀 어려운 수준을 하면서 반복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결국 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하게 돼요.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영어를 놔버리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중1, 중2 이때요.
중학생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으로 이제 시험 영어를 접하잖아요. 그만큼 이 시험 영어가 너무 싫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험 영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영어 기초 체력이 필요하고요. 이 영어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로 중학생 때요. 남들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푼다고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학생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 적당히 도전할 수 있고, 아, 조금 어렵긴 한데 할만하다, 할 수 있다 라고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영어를 싫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에 있고 우리 아이가 어려운 걸 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가 영어가 싫어져서 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드렸죠. 중학생인데 수능 영어 3년치 풀었을 때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이 정도 실력이 아니라면 솔직히 학생들의 실력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가 않아요. 영어 잘하는 학생들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소수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생 때 고1 모의고사 풀려도 힘들어해요. 대치동에도 그런 학생들 많아요. 고1 수준 문장 해석 못하는 학생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수두룩 빽빽입니다. 발음이 좋고 막 말 잘하는 거랑은 큰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중학생 때 괜히 어려운 토플 책, 뭐 고2, 고3 모의고사 보고 있지 말고 적당한 난이도의 지문들을 많이 읽고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제가 실제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시즌 1.5 듣는 학생들한테 독해특강을 하거든요. 제가 맨날 물어보는 게, 얘들아 여기서 위가 뭐야? 생각해. 빨리 DM 보내봐. 뭐야 이거? 여기서 stormy emotion이 무슨 뜻이야? 이 지문에서 빨리 찾아서 생각해봐. 제가 이거를 중학생도 중학생이지만 고1, 고2 독해특강 할 때도 똑같이 해요. 아이들이요, 이런 생각을 보통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막 읽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켜보잖아요.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해봤으니까요. 안 해본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단 한 번도 한 개의 지문으로 20분씩, 30분씩 깊게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문제집 풀고 객관식 답 선택한 다음에 틀리면 왜 틀렸지? 모르겠네? 넘어가는 것만 해봤지 진짜 지문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건요, 한 중3이나 고1 수준의 지문을 보면서 진득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첫 문장이 무슨 의미를 말을 하는 걸까? 그 다음 문장에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주어가 이걸로 시작을 할까? 한 두세 문장까지 읽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대명사는 뭘 지칭하는 건지? 핵심 문장은 뭐지?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아, 앞에서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문장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연습을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수능 영어가 안 풀리고 뭐 그런 건 당연하고요. 내신 영어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내신 영어도 그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해야 뭘 외우든지 문제를 풀든지 할 텐데, 이런 기본적인 영어 지문을 보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시험 영어는 아예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험이든. 학생 때만 문제일까요? 성인이 돼서도 똑같죠. 영어로 된 어떤 텍스트를 봐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진득하게 고민을 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은 지문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고 필수이고 핵심입니다. 물론 주변에 중학생들 영어를 끝내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들린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학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학부모님도 학생도.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영어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때려붓는다고 영어 실력이 오를까요?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만 좀 명심을 하셔도 앞으로의 영어 공부 방향이 정말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능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제 예비고를 수업 개강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수능 전까지 수능 관련된 고3 영상도 올라갈 거고 이 예비고 1을 위한 영상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올라올 건데 수능을 위한 영상도 결국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고 예비고를 위한 영상은 정말 중학생들이 잘 봐야 되고 취사 선택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 이런 게 필요하겠다를 알면 다음 영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